안녕하세요. 상가입니다. 오늘은 우수아이아를 떠나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날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엄청 습하네요. 여기는 온도를 보니까 30도예요. 30도. 우수아이아랑 아예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일단 짐을 찾았으니까 이제 숙소로 이동해서 체크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2시가 다 됐어요. 2시면은 이미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간식까지 먹었을 시간이죠. 근데 저는 지금 아침에 요거트 하나만 먹어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비행기에서는 3시간 동안 잘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너무 고프네요. 간단하게 숙소 체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밥을 먹을 건데 되게 멕시코 시티스러운 도시네요. 확실히 아르헨티나 수도라서 그런지 굉장히 정돈된 모습입니다. 여기 숙소 앞인데 숙소 바로 앞에 이런 공원도 있고 길이 굉장히 깔끔해요. 바로 앞에는 바다도 있고 항구도 있습니다. 원래 우루과이를 당일치기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호스트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숙소에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항구가 있네요. 거기에도 이따가 한번 들려가지고 우루과이를 어떻게 가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길가다 그냥 열린 식당 들어왔는데 완전 레스토랑이네요. 근데 밖에서 봤는데 가격이 엄청 비싼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나봐요. 대부분 3시까지 영업을 하고 다시 6시에서 7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4시여가지고 식당이 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찍는 것도 깜빡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아, 진짜 아르헨티나 와서 고기 질리도록 먹네 진짜로. 근데 질리진 않습니다. 고기가 질린 적이 있나요? 확실히 소고기가 사람 인구보다 많은 곳이라 그런지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가만히 정처 없이 계속 걸었는데 오벨리스크가 보입니다. 저 멀리 이제 보이는 석탑이 흰색 석탑이 67m 높이의 오벨리스크 석탑이에요.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 같은 느낌? 광화문에 이제 100만 명이 모이는 당시처럼 여기 이 석탑 앞에도 이번 월드컵 결승전을 할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오벨리스크 석탑 근처로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와 진짜 높다. 아 여기 근처에 이렇게 스크린이 많네요. 저기도 보면 대형 스크린에서 광고 커플라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단체로 모여가지고 축구 봤나봐요. 길 다 통제하고 이제 시간이 7시가 다 됐는데 슬슬 해가 질 것 같아요. 여기 푸에르토 마데로라는 곳을 왔어요. 되게 경치가 예쁘죠? 근데 여기 지금 보이세요? 초파리가 거의 한 5억 마리가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당 초파리 5억 마리씩 있는데 뭐 아무 상관없죠. 저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요. 이 초파리 떼를 보니까 아마존 생각이 나요. 여기 보이나? 이 초파리 떼를 보니까 와 진짜 많다. 아 여기 뭔가 우리나라 광교 호수공원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네, 더 예쁘다. 아 낮에는 되게 더웠는데 밤 되니까 선선하네요. 선선? 춥진 않고 기온은 따뜻한데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느낌입니다. 예쁘네요. 많이 걸어왔네요. 이제 슬슬 너무 늦어서 8시가 다 됐습니다. 해도 적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지도를 찍어보니까 40분이 걸리네요. 걸어서 40분. 또 주전부리랑 또 일주일 동안 있을 먹을거리 과일 좀 사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간 다음에 내일 다시 나와가지고 내일은 여기서 할 수 있는 투어
좀 찾아가지고 예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지나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가 다 됐어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영상 편집하고 집 근처에서 밥이나 먹고 저녁쯤 되면 이제 선선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걷다 보니까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이 나왔네요. 엄청 거대한데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멀리서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에는 이제 마요 광장이 있답니다. 저 앞에 있는 게 마요 광장인가봐요. 한번 가서 마요 광장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는 스페인어로 5월이란 뜻입니다. 5월의 광장이란 뜻이겠죠. 자, 여기가 마요 광장입니다. 아르헨티나 국기가 엄청 크게 있네요. 아, 여기 광장 되게 예쁘다.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콜로니아라는 우루과이의 한 도시로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산텔모 시장을 가고 있는데, 산텔모 시장 옆에 이 콜로니아 익스프레스라고 페리 여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리 여행사가 7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여행사를 먼저 가서 페리 예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우루과이를 당일치기로 한번 갔다 와야겠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4시 반에 돌아오는 게 12,000페소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모레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예약을 하실 때는 여권을 꼭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면 아르헨티나에서 우루과이로 나라를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를 타고 1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인도 해야 되고 짐도 붙이려면 1시간 반 전에는 와야 된대요. 여기 써 있는데 적어도 1시간 반 전에는 와서 체크인을 해야 된다고 써 있네요. Disculpe, check-in para hacer check-in antes de una hora y media. Sí. Entonces tenemos que llegar hasta las 7. 와, 배 안에 면세점이 있네요. 자리가 따로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아무데나 앉으면 되나 봅니다. 앉아서 좀 자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루과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차피 오늘 당일치기여가지고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택시를 타든 뭘 하든 해서 도시로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와, 햇빛이 엄청 셉니다. 부에노스랑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30도네요 30도. 원래는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좀 알아봤는데 지도를 한번 켜보니까 시내까지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네요. 따로 뭘 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 콜로니아가 1680년에 처음 설립되고 1822년까지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의 지배를 같이 받았대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처음에 포르투갈이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고 스페인의 점령을 막으려고 온 도시를 다 성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안가에 다 이렇게 성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스페인 지배를 막으려고. 그래서 여기 콜로니아는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의 지배를 번갈아 가면서 받아서 그런지 건물들이 스페인식 건물이랑 포르투갈식 건물로 섞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루과이 콜로니아의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 여기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기 우루과이가 남미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방금 오믈렛이나 뭐 이런 걸 봤는데 하나 2만원 정도 하네요. 아, 여기 가로수가 너무 예쁘네요. 완전 초록초록입니다. 좋다. 여기 우루과이는 길 전체가 가로수라고 했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지 완전 초록초록하고 푸릇푸릇하고 이제 점점 가을이라 그런지 알록달록하니 예쁩니다. 오, 여기 성당이 있는데, 여기 콜로니아에 있는 이 성당이 우루과이 최초의 성당이랍니다. 우루과이 나라 전체에서 최초의 성당이 여기 이 성당이라고 하네요.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맞네요. La antigua iglesia. Portuguesa. 아, 포르투갈에서 지은 거구나. 여기 콜로니아는 역사를 좀 알고 와야
볼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행지 다니면서 좀 역사를 좀 찾아보고 그러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은 좀 닫혀 있네요. 아니네, 열려 있네. 너무 경건한 분위기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뭔가 찍으러 들어가기가 좀 그런 분위기네요. 다른 거 또 보러 가겠습니다. 와, 바다 색깔이 흑색입니다. 흑색. 피크닉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수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와, 근데 어떻게 바다 색깔이 이렇지? 제가 살면서 본 바다 중에 가장 못생겼습니다. 와, 바다 색깔이 완전 똥색이에요, 똥색. 근데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강이랑 바다랑 만나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이 좀 더러운 강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존의 강을 생각하면 그런 강물이 내려와가지고 여기랑 바닷물이랑 섞이는 지점인가봐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좀 해봅니다. 딴 거 보러 가겠습니다. 또 볼 게 많은데 이제 시간이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4시 반에 돌아가야 되는데 1시간 반 전에는 또 체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또 다른 걸 또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등대가 이제 우수아이아처럼 세상 끝 등대는 아니고 여기 콜로니아에 있는 등대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사람들이 올라가 있던데 올라갈 수 있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닫히는 건가? 2시까지 연다는 건가? 아니 2시 연다는 건가? 점심시간인가? 아, 점심시간인가 보다. 2시 연다고 써있네요. 오전에 한번 열고 브레이크 타임 하고 점심에 연다 봅니다. 아, 여기 보면은 이제 9시까지의 집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돌로 지은 집들은 스페인에서 지은 집이고 여기 보면 벽돌로 지은 집 있잖아요. 지붕이 있는 이거는 포르투갈에서 지은 포르투갈식 집입니다. 보면은 벽돌로 지은 집, 그냥 돌로 지은 집, 그리고 지붕이 있는 거, 그리고 좀 빨간 색깔, 빨간색 계열이 이제 좀 포르투를 좀 나타내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포르투랑 스페인이랑 지은 집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덥네요. 와, 이제 가을이 다 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한여름인가 봅니다. 여기는 아, 땀나. 와, 너무 덥습니다 진짜로. 햇빛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그만한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이 집이 무슨 아무도 없어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데 상징적인 의미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집에서 트립 어드바이저가 서 있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이 집에서 사람들이 포토존이 없어서 카페를 좀 가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쭉 들이켜야겠습니다. 와, 실내 에어컨 있을 줄 알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에는 그냥 선풍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그냥 밖에 앉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초코 음료 시원한 거 하나 시켰습니다. 와, 아이스 초코 음료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다네요. 아, 시원하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냥 그늘에 가만히 있어도 시원해요. 아, 여기 등대가 여는 시간이 있구나. 4시 50분에 닫네요. 어, 입장료가 있네. 100달러? 네. 얼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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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세세요. 어쩔 수 없네요. 이제 가야겠습니다. 이제 체크인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체크인하기 전에 잠깐 마지막으로 등대 좀 올라갔다가 가려고 했는데 슬퍼 신고 온 탓에 어쩔 수 없이 입국컷 당했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서 8시 반 거 타고 왔고 지금 이제 4시 반이 다 됐습니다. 당일치기로 좀 짧진 않을까 했는데 충분하네요. 그렇게 도시가 크지도 않고 여기 터미널에서 가까워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서 한 바퀴 쭉 돌고 구경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1시간 반을 돌아간다고 하네요. 우루과이도 이제 다 다녀와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갔다 와서 한 바퀴 조깅을 뛰고 왔어요. 여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간단하게 여기 근처에 있는 콜로니아 익스프레스에 저처럼 가셔가지고 당일 전날 예약을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침 8시 반에 타서 오후 4시 반에 돌아왔는데 충분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돌아다니기도 뭐하고 간단하게 이제 바다 구경도 하고 거기 유네스코에 등재된 9시가지 한 바퀴 도는데 한 4-5시간 정도면 밥 먹고 충분하더라고요.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뭔가 당일치기로 배 타고 마실 다녀오는 느낌? 근데 나라를 왔다 갔다 했죠. 이제 부에노스에서 일정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할 거를 제가 좀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여기가 수도이긴 하지만 너무 도시라서 크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일정은 하루 이틀 정도 쉬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수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과수 폭포로 이동을 해서 아르헨티나 이과수, 브라질 이과수 양쪽 이과수를 보고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폭포도 보고 거기서 보트를 타고 폭포를 맞는 체험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루과이 당일치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이곳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